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좀 독특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살장을 들쳤는데 좀 정체불명의 생물이 나왔다는 그런 제보를 받아서 제가 지금 여기 송파에 위치한 일신여상 여자고등학교에 왔는데 여기가 여고입니다. 그래서 저 좀 처음 오거든요. 약간 두근두근 되기도 하고 여기 교장 선생님, 뭐 교관 선생님, 그리고 뭐 쌤 해가지고 다 허락받고 와가지고 찍는 거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생물 동아리도 있고 저희 샵에 많이 오시던 선생님의 제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생물도 구경도 하고 어떤 정체불명의 생물이 나타난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교무실로 가요. 나 처음 와봐요, 여러분들. 영화에서만 봤으면 돼. 와,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아니 그 뭐가 나온 거예요? 그 저도 보니까 되게 특이하게 생겼던데. 저도 처음 봐서. 네. 이게 이번에 나온 애가 하얗고 그래서 이게 흰개미인가 싶어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사진을 보니까 흰개미 느낌도 있지만 제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애들이 학생들이 없네요. 저희가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지금 애들을 다 가고 부르님 보고 싶다 한층 더 가야 돼요. 잠시만요, 여기 3회가 4반 애들. 얘들아 너 공부 열심히 안 해? 아, 없구나. 장난쳤어요. 여기가 생물 동아리 네, 방이죠? 이제 올해 처음 개설이 되는 학과예요, 사실은. 저쪽 끝에서부터 지금 복도 디자인이 혼자 다르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요 왼편에 있는 쭉 네 개의 실습실이 다 저희 사육하는 실습실이랑. 와. 보실 이제 동물은 여기 이제 반려동물 네. 사육실습실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 저희끼리는 사실 특동실이라고 불러요. 특수동물 동아리실이라고. 아 구경도 해도 되겠다. 들어가서 네. 좀 보시죠. 아 네네네네. 아 좋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 진짜 잘 돼 있다. 더워요. 네 좀 더워. 아 우리 샵에서 내려온. 아 여기 지금. 1학년 친구가 관리하는. 네네, 지금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요 동물 관리하는 친구예요. 아, 진짜요? 아, 빨리. 건강하네요. 예, 블루통. 와, 이게 카멜레온도 있다. 예민이가 키우고 있구만. 여기 안에 슈가글라이더도 있고. 어, 슈가글라이더 혹시 제가 전에 연결 분양해드린 아, 거 아닌가요? 맞아요. 곤충 한 번 있는 친구예요, 친구들도. 아, 저기 있나 보다. 와, 아까 자고 있었는데 전담하는 학생이에요? 네. 어 진짜 귀엽다. 와 진짜 많이 컸네. 우리나라에도 하늘다람쥐가 살아가는데 걔는 천연기념물입니다. 만약에 발견하시면 사실 고양이가 근처에 있으면은 바로 구출해주는 게 좋다라 생각해요. 왜냐 고양이들이 하늘다람쥐를 되게 사냥 잘하거든요. 근데 하늘다람쥐를 보고 어떻게 천연기념물이야 하다가 이제 고양이가 잡아먹는 경우가 제보 받았는데 두 번이나 있었어요. 고양이가 물고 갔어요.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수초들이 실제로 여과기 역할도 해주고 애들의 안식청 역할 뭐 등등 굉장히 시너지가 좋은 상호작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시클리드 종류 같긴 한데 새끼 얘네 엄마가 위에 있어요. 얘네 엄마가 위에 있어요? 네, 엄마가 뭐야 아 직접 번식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 번식되는데 사실 제가 물고기는 안 키워가지고 이거 애들이 학생들이 직접 키우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많이는 봤는데 이름을 잘 몰라서 여러분 이거 시클리드 맞죠? 아닌가? 찍어서 맞추기. 그 다음에 이거 엔젤피쉬 이런 거. 잠깐만 이거 누가 키우는 거야? 세이야. 네. 아 여기 아 뒤에 있었구나. 미안해요. 아니 나 여기 안 계실 줄 알고 이거 청소 좀 해라 하려고 했는데. 아 죄송해요. 바로 뒤에 있었구나. 근데 쌤 그 친구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체불명의 그 친구? 그 친구가 저기 네. 블루통 사육장에 있는데 네네네네 사실 눈으로 잘 보이진 않거든요. 아 진짜요? 한번 가서 한번 보실게요. 아 되게 세밀하게 보셔서 찾으신 거구나. 네 와, 이 안에 있는데 사실 애들도 한참을 못 찾았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있는 줄 몰랐는데 네네네 이게 열어도 뭐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죠 카메라로도. 안 보여요. 생각보다 눈에 보기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바닥재를 드러내보면 바닥에 되게 많아요 여기저기. 아 흩어져 있나 보군요. 네 자세히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어떻게 찾았냐면 저희가 물그릇 넣어주거든요. 네. 근데 물그릇에 보면 지금 하얗게 뭐가 떠다녀요. 오 진짜. 그쵸?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꺼내서 봤더니 먼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시체더라고요. 아,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녀석. 자, 아 진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실제로 사체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되게 작은 게 둥둥 떠다니는데 눈으로 보면은 이게 뭐 이물감이 있는 게 떠다니죠. 이건데 이게 눈으로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오 여기 있다. 어, 엄청 작네. 있어요 쌤, 여기 보이세요? 아 예, 보여. 꼬물꼬물꼬물. 아 이게 일명 톡톡이 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 생각에 톡톡이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톡톡이면은 이걸 이렇게 벙벙 뛰거든요. 어 여기 또 한 마리 또 나타났다. 되게 많은 것 같은 게 제가 네. 언제 눈치를 챘냐면 물그릇도 물그릇인데 저희가 네. 이 밥그릇에 밥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밥을 되게 잘 먹어요. 네네네. 밥을 다 먹고 이제 그 찌꺼기 같은 게 남았는데 거기에 바글바글하게 몰리더라고요. 아, 지금 쌤이 이거를 포획을 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도 흔하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제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면 몰려요? 네, 이상하게 아. 슈퍼푸드가 좀 찌꺼기가 많이 남아서 그런지 네. 슈퍼푸드에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아 그래서 들어갔구나. 저희가 밥 줄 때 보통 슈프를 블루텅은 네. 좀 섞어서 주는 편이에요. 아... 얘가 사실 스토리가 좀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 밥을 안 먹었어요. 네. 그때 곤충학원이 사장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러니까 한번 꺼내서 슈프를 줘보래요. 아 진짜 놀랍게도 아니 주작이 아니라 놀랍게도 안에서는 죽어도 안 먹던 애가 네. 사람이 손에 들고 슈프를 주면 먹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 한 달 반 정도를 그렇게 키웠어요. 지금 자. 시체긴 한데 아 시체예요? 네 이게 물에 익사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 좀 원래 모양이랑 다를 수는 있는데 한번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뭐가 있습니다. 오, 엄청 특이하게 생겼는데? 있을 거 다 있고 눈알도 있고 약간 몸통은 약간 노렌즈처럼 빈대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 여기 넓적 배다리도 엄청 두텁네. 이거 뭐지? 근데 이거 그 많이 봤던 건데 흰개미는 아닌 거죠? 네 흰개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비쳐 보이는 저거잖아요. 조그만 거 이거잖아요. 지금 정중앙에 네, 있는 맞아요, 거 맞죠? 맞아요. 살아있는 것도 한번 봐야겠다. 이게 뒤집힌 거잖아요. 네 지금 익사한 시체인데 찍다 보니까 네. 뒤집혀서 살아있는 네. 거를 지금 한번 잡아보고 좀 다시 한번 살아있는 걸로 네. 여러분들 이거 보이죠? 이게 생각보다 많은 데는 또 많거든요. 또 눈에 보이려고 하면은 또 보여요. 보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거 잡아다 보고 싶은데 일로 와봐. 아이고 자꾸 수중한 건지 뭔지 안 된다.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지금 봉투에 넣어서 털어보는 거야. 아 좋아요 좋아요. 털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탈탈 털고 위에 있는 허스크만 버리면 밑에 찌꺼기 제가 포획했습니다. 빨리 자 살아있는 거 한번 봅시다. 아 이거 포획하는 것도 힘드네. 움직이는 걸 어떻게 움직이나 봅시다. 그나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잡은 것 중에 큰 애를 잡았거든요. 좀 기다려 볼게요. 지나가죠. 오오오오 됐다. 와 이거 이렇게 생겼구나. 아이고 도망갔다. 아 진짜 흰개미처럼 생기긴 했다. 이거 뭐지? 친구 뭔지 알아요? 어 이거 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빈대? 빈대는 아니에요. 얘는 입이 이렇게 침이 있는 게 아니라 먼지다. 오. 아 이렇게 생겼네.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예. 이거 좀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흰개미 진짜 흰개미처럼 보이긴 하는데 신기하네. 처음에 그래서 가끔씩 그 나무 판자 이런 거에서 딸려오는 흰개미들 외래종인 줄 알았는데. 외래종은 아닌 것 같고 느낌상 와 근데 진짜 현미경으로 보니까는 실제로 보니까 엄청 작네요 진짜. 네, 저도 그래서 더 이제 네. 더 헷갈린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여기 사진 보내주신 거 이거 보니까 명확하게 어떤 개체인지 이제 알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가가지고 뭔지 알아서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막 해충일까봐 너무 걱정돼가지고 지금. 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생각하기 나름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전 나왔고 여기 1학년 5반
와, 옛날에는 학생 수가 거의 한 30에서 많게 40명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열몇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책상 수 보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전화를 해야 돼요. 아, 쌤. 네. 아, 근데 저 여고 처음 와봐요. 아, 여고가 네. 남자분들이 상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네. 좋지 많은 않아요. 아, 미안해. 아니 방학 방학이에요 왜? 좋지 많은 않은 점이 솔직히 이제 남자 선생님들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4층에서 수업을 하다가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1층 무조건 가야 돼. 어? 불만사. 형 안녕하세요. 아, 무슨 저... 일이야? 제가 어제 사진 보내드린 거 보셨죠? 어, 봤지, 봤지. 아, 근데 그거 제가 실제로 가서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 그래. 왠지 형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뭔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약간 응애 톡톡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약간 맞아. 신개미 같으면서도 또 이게 다 틀리잖아요.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작아요, 그치, 실제로. 그치. 어, 실제로 되게 조그맣지? 네, 진짜 이거 손으로 안 잡힐 정도로. 어, 그게 내가 사진으로 네. 봤을 때 그 다듬이벌레 종류 중에 먼지 다듬이벌레라고 있어. 그 우리 일반적으로 책벌레라고 불리는 그런 벌레거든? 다듬이벌레요? 어, 다듬이벌레라고 이게 막 전 세계적으로 그냥 다 있어. 모든 집에 다 있다고 보면 되는데. 아, 진짜요? 이 종류만 내가 알기로 2000여 종 넘을 거야,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게 먼지 다듬이 벌레라고. 오래된 책 펼쳤을 때 조그만 벌레 그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책벌레. 그게 먼지 다듬이 벌레야. 아, 저 진짜 처음 들어봐요. 어, 이게 사람들한테 아, 생각보다 신기하다. 흔한데 안 알려져 있어서. 이게 근데 사람한테 좀 해를 가한다든지 뭐 해충 이런 거는 아니죠? 이게 애매한데 해충으로 볼 수도 있는 게 피부 좀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아토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좀 알레르기성 비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때도 있더라고. 아, 이게 혹시 뭐 먹고 사는지 혹시 아세요? 아, 뭐 먼지를 먹고 산다, 집안에 이런 작은 균류를 먹고 산다 하는데 보통 습할 때 좀 많이 발견되거든, 여름 때. 균이요? 균? 어, 균사체. 아... 우리가 잘 모르는 작은 곰팡이류나 이런 걸 먹고 산다고 알려져 있어. 그럼 무좀 있는 사람한테 엄청 직방을... 어? 브루한테 실험해보면 되겠다. 아, 실험해봐. 저 무좀 없어요. 아, 근데 신기하다. 아, 우리나라에 있구나, 이게. 아, 몸 뭔가 아, 기어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 그런 게 그냥 내가 그냥 기분이 간지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가 기어다니는 거구나. 맞아 맞아. 이게 아... 워낙 조금해서 사실 발견하기엔 쉽진 않은데 생각보다 우리 생활 곳곳에 이제 자리 잡고 있지. 아, 역시 형 알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역시 우리 우니표 형님. 아닙니다. 다행히 내가 아는 걸 물어봐줘서 고맙네. 아... 자,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 오인트 형님의 또 전문 지식을 또 알려주셔서 또 알게 되었는데 이 다듬이 벌레는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형 집에 이걸 알고 나서 가서 보니까 실제로 우리 형 집에도 있더라고요. 이 다듬이 벌레라는 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이 시각적으로나 이제 기본적으로나 좀 안 좋기 때문에 퇴치하실 분들은 건조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우리 집에는 새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주시는 것 중에 베스트 1위가 바로 쌀바구미입니다. 쌀에서 이 바구미라는 이런 해충이 있는데 곡류를 먹습니다. 특히 쌀 이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화랑곡나방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짓쌀 도둑거절이라는 것도 곡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제가 예전에 좀비벌레라고 소개했던 건데 바로 건염벌레랑 수시렁이 이런 친구들은 건조된 꽃이나 뭐 건어물 이런 것도 먹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좀 약간 집에서 이거 방치된다 싶은 것들을 조금씩 점검해 보는 시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독특하게 생긴 건데 바로 좀벌레라는 건데 이 친구들은 꼬리에 이제 긴꼬리 투구새처럼 이렇게 길게 나 있고 바퀴벌레처럼 굉장히 빠르고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 섬유질을 이렇게 뜯어먹기 때문에 옷이라든지 그냥 책 이런 거 특이하죠? 어쨌든 우리 집에 방치된 물건들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집에 있는 해충들이 조금 사라질 거고 나타났을 때는 그걸 먼저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개미라든지 바퀴벌레 이런 것들은 약으로 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죽인다고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할 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